무허가 건물로 30년 넘게 자리해온 노숙인 급식시설 바퍼입니다. 100석 규모의 급식시설을 200석 이상 규모로 넓히는 불법 증축 공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법 위반으로 바퍼 측을 고발했지만 노숙인을 위한 시설로 오랜 동안 자리한 만큼 이 시설을 정식 건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허가 안 받고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쓸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한번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에는 바퍼 시설의 불법 증축 반대를 넘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동대문구 의회에선 바퍼 불법 증축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자리를 가졌지만 마땅히 동대문구가 할수 있는 것은 없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장과 다일복지재단의 최일동 목사가 만나 바퍼의 기부 체납 후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했고 서울시는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는 것.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바퍼 측이 기부 체납을 결정할 경우 구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조치를 해줘야만 시유지에 토지주의 시유지 이 서울시에서 이거를 어떤 조치를 해줘야만 우리 동대문에서도 이거에 따른 어떤 행동조치를 할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선 필요시설인 것은 공감하지만 30여 년 넘게 한 곳에 자리한 만큼 이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바퍼 운동본부의 무료 급식 사업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며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 금지, 제한 등의 행정조치 시행을 요청하는 주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